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예. 다 잡아드리면서 갈 거니까. 시작합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얼마인? 1. 1인 4참수 fx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fx가 x의 몇 승에다가 이 뒤에 준비하는 거죠. 네. ax의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동시에 그래프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무슨 프가? 네. 다시 할까요? 4참수의 그래프는 극점이 몇 개만 있던가? 한 개만 있던가? 하나만 있던가? 극점이 몇 개가 있던가? 3개. 3개가 있던가? 맞아요? 아니면 내려오다가 멈추신데,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던가? 제가 여기서부터 샥 그었을 때 이 두 개 지점으로부터 극소까지의 비율을 알려드렸죠. 네. 잠깐만, 여기서는 몇 중근이라고 그랬죠, 제가? 3중근. 3중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네. 3중근인 거니까 몇 대? 3대. 3대. 여기 1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다 했어요, 제가. 네. 맞아요? 네. 제가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건 다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파이널, 이거 다시 몇 대 1이다, 여러분들? 3대 1이다. 하나만 더. 그럼 너에 대한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는? 감소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도함수는 몇 참수가 되는 거지? 3차함수. 이게 만약에 fx라고 했을 경우에,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감소하니까 부호가 음이어야 되겠지? 네. 음에서 여기 미분계수 0인 거니까 0으로 왔지, 그치? 네. 다시 계속 감소니까 우리의 도함수가 여기서 접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도함수는, 다시 무슨 함수는? 도함수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네. 맞아? 네. 이 원래 3차함수 fx는 몇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이게 x축일 때야. 예. 맞지? 예. 만약 이게 y는 k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fx에서 누구를 잡아 빼라? k를 잡아 빼라. 맞아? 예. 맞아? 예. 나올 거야, 조만간. 자, 그런데 gx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지금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따라락 준비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예. 이거 한 거니까, 다시. 이거 한 거니까. 자, gx를 지금 얘기하기를, 진우야, 보이니? 네. 어? 네. 좀 앞으로 나와서 할게. gx를 정의하기를, 한 번은 fx라고 하기로 했고, 한 번은 누구로 하기로 했대, 여러분들? fx. 언제 fx로 하겠다라고 한 거냐면, 지금 fx가 무슨 수일 때? 음수라네. 즉, x축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냥 fx를 하는 거고, gx를. 예. 그 다음에 반대가 되겠지?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를 해라, 여러분들? x를 해라. y는 x로 온다는 거야.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실천하면 연습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4참수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너는 y는 x라고 한번 해봐.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럼 실천하면 연습해보는 거야. 그럼 뭐가 gx야? 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뭐 하라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네.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가 어디냐면은 4차함수가 맞죠, 여러분들? 네. x축과 만나는 요 라인들이 다 경계일 거야. 맞아? 네. 이게 다 경계일 거야. 어딨어, 어떨? 여기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요 구간에 fx는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는 x로 오는 거고? y는 x. 0보다 작지? 예. 그때는 그냥 fx를 하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예. 0보다 크지? 예. 그럼 다시 y는 x로 오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예. 이해됐어? 예. 0보다 작지? 예. 그러면 fx로 오는 거지, 그치? 예. 0보다 크지? 그럼 y는 x로 가는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부분에 대한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누구 x의 그래프라는 거지? gx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런데 그가 다음 두 건을 만족시킨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까지 오면서는 딱 두 가지를 하는 거야. 4차함수 표현해놓고 그래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세 가지가 있는 거고,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아, 대충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맞아요, 여러분들? 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y는 x를 하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fx하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어디냐고? fx가 x축과 만나는 점, 그 기준 다다다닥 한 다음에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네.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조건이 있어요. 누구 플라이 몇 방이? 네. F 플라이 방은 저한테 뭐라 배웠어? 안 된다. 몇 차원 계수? 1차원 계수. 몇 차원 계수? 1차원 계수. 맞아, 여러분들? 네. 1차원 계수가 무슨 수이고? 음수. 맞아, 여러분들? 네. 또한 0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거니까 x equal 0에서 y는 fx라고 하는 애는 뭐하고 있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야. 왜 이 기간이나 이게 뭘 생각할 문제야. fx는 뭐하고 있어야 돼?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는가? 이때 누구 3을 구해라. f3. 그러니까 다시 해. 결국은 뭐 하는 거라? fx를 알아내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맞아? 너가 표현되는지 계속 하는 거야. 돼? 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돼? 가나 조건을 봐야 돼. 네. 가는 뭐야? gx gx 곱하기 누구 x가? fx. 뭐라고? fx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다고?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해. 봐봐, gx가 이렇게 돼 있잖아. 예. gx한테 누구 x 곱했다고? fx. 그럼 얘 표현 돼? 네. 되잖아. gx한테 그냥 뭐 갖다 곱하면 돼. fx. 그럼 여기도 뭐 갖다 곱하고 fx. 여기도 뭐 갖다 곱하고 fx. 그러면 해봐. 누구 x의 제곱이 돼? fx가 무슨 수일? 0분 수일인데. 그 다음에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지 마, 이거 똑같은 거.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xfx야? 네. 네가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하다. 써야 돼. 자, 이제 이 지점이야. 이 지점이야. 자, 이번에 이게 다 안 될 거야. 자, 이 지점이야.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 거. 다시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저기 했던 파이널이 뭐지? 1번 뭘 점검해라? 연속. 그렇지, 연속을 점검해라. 2번 실제로 미분 가능한지 봐라. 맞지 여러분들? 네. 자, 질문할게. 얘 미분 가능해? 네. 가능하지. 네. 얘 미분 가능해? 네. 가능하지. 네. 맞아? 네. 그럼 관건이 뭐야? 얘에서 얘로 바뀌는 경계. 잘 들어? 잘 들어? 항상 이런 거는 미분 가능하지? 네. 미분 가능하지? 네. 따로따로 봐. 만약에 얘가 미분 불가능하잖아?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왜? 얘가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가능하다. 얘 미분 가능하지? 예. 얘 미분 가능하지? 예. 그러면 뭐야? 얘에서 얘로 바뀌는 뭔가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에서 얘로 바뀌거나 얘에서 얘로 바뀌는 경계가 어디야? fx. fx가 뭐가 될 때? 0이 되면서. 다시 여기 중요한데요. fx가 0이 되면서 그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는 지점이 되겠지. 예. 맞아? 예. 근데 문제 다시 한다. 연속도 점검해야 돼.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럼 연속이 되려면은 너에서 너로 바뀌는 지점에 대해서 같게 만나야 되겠지. 예. 맞아 여러분들? 예. 그 다음 미분 가능해야 돼. 다시 하자. 미안하다. 1번 연속을 점검해야 돼. 맞아? 예. 너 연속이지? 예. 너도 연속이지? 예. 맞아? 예. 미분 가능해야 돼. 너 미분 가능하지? 예. 너 미분 가능하지? 예. 그럼 결국 관건은 뭐야? 연속을 점검하네. 연속이지? 예. 연속이지? 예. 그럼 여기서 이거로 바뀔 때 또는 여기서 이거를 바뀔 때, 맞아 여러분들? 예. 그 바뀌는 지점에서 서로 만나느냐 물어보는 거고. 예. 만나야 연속인 거잖아. 예. 그 다음 미분 가능하냐, 맞지? 예. 미분 가능하지? 예. 미분 가능하지? 예. 그럼 너에서 너로 바뀔 때나 너에서 너로 바뀔 때잖아. 예. 맞아? 예. 그 지점에서 결론적으로 좌우 미분 계수가 같은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 네. 결국 관건은 뭐야? 경계야. 경계. 다시 뭐야? 경계. 경계가 뭐야 지금? F, X가 뭐 되는 지점? 네. 대자 로테 어떻게 이해됐어 여러분들? 예, 예. 그러니까 늘 이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GX 곱하기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1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다시 gx 곱하기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13번. 에이 학생부터 풀자. 이게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어? 자칫 잘못하면 날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차분하게 봐. 미분 가능하대. 맞아? 네. 여러분 생각 어떻게 들어가야 돼? 대본대로 무슨 속을 점검하라고 했어? 그럼 너 연속이지? 네. 너 연속이지? 네. 아 그럼 너에서 너를 바뀌거나 너의 손으로 바뀌는 뭐?
경계. 네. 다시 보여 여러분들. 경계. 미분 가능하대 맞지? 네. 미분 가능하지? 예. 미분 가능하지? 예. 바뀌거나 바뀌거나 경계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럼 결국 경계가 뭐라고? fx가 뭐가 되는 지점? 빵이에요. 문제가 있어. 너 빵 되는 지점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라고? 잡으라고. 다시 해. 모르면 뭐라고? 잡아라. 잡. 맞아? 네. 그런데 잡기 전에 영어 네. 경험이거든? 얘가 살포시 보여. 자, 엑스테신에 빵 찍어봐. 이거 얼마 나와? 빵. 맞아? 예. 그럼 여기도 엑스테신에 빵 찍을 때 뭐 나와야 돼? 빵. 빵 넣어야지. 잘 봐. 다시 엑스테신에 뭐 찍어보자고? 빵. 빵 찍으자고. 이해됐어? 예. 그럼 엑스테신에 빵 찍었을 때 맞아 여러분들? 네. 너도 빵이야 되고 너도 빵이야 되는 거잖아? 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누구 빵의 제곱이? F빵의 제곱? 빵이지! 예. 그럼 F빵의 제곱 빵이면 F빵 빵이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아, 이것 때문에 누구 빵의 제곱이 제로 곱하기 F 제로니까 제로잖아 맞아 여러분들? 예. 아 F 제로가 뭐라고? 0인데 0에서 뭐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대 맞지? 예. 그러니까 0에서 이렇게 뚫어야 돼. 예. 다시 하자. 0에서 뭐 해야 돼? 뚫어야 돼. 이게 다 보여야 돼. 그런데 4차함수가 몇 차함수가? 4차함수가 교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예. 그냥 이거 덮고 그럼 이게 되는 지점을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면 뭐하라고? 알아요. 맞죠? 그럼 그 지점을 x equal alpha라고 하자고. 예. 그거 뭐가 아니라고 할까? 0이 아니라고 하자고. 예. 돼? 예. 왜 0인 점은 이미 연속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어딘가 알파가 있잖아? 누가 있다고? 알파.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그러면 만약에 fx가 그 x equal 알파 기준 빵 되는 지점 그러면 그 좌우측에서 부호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일단 변한다고 하죠 다시 x equal 알파 이런 생각들이야 x equal 알파 기준 뚫을 수도 있고 맞지 여러분 예. 다시 선생님 그걸 지금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이거 안 본 거예요 fx가 음에서 뭘로 바뀌어? 양에서 뭘로 바뀌어? 음으로 바뀌어? 그 경계를 좀 잡는 거니까 예. 뚫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어? 맞아? 예. 그럼 그걸 다 해야 돼 그럼 일단 뚫는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지 예. 누구 x가? fx가 하자고 fx가 음이잖아? 예. 그럼 누구 x 제곱이 되는 x 제곱 다시 하자 fx가 음이잖아? 예 그럼 누구 x 제곱이 되는 fx 제곱 x 이퀄 알파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고 예 동시에 무슨 속이야? 연속 근데 이미 f 알파는 빵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잘 따라와 다시 누구 알파는 빵이야? 예. 알파 알파 찍어 빵이지 예. 알파 찍어 빵이지 예. 연속 됐어 예. 그럼 뭐가 가능해야 돼? 미분 그럼 x 이퀄 알파에 서로 접해야 돼 예. 그러면 f 알파가 빵이란 얘기잖아? 예. 그 말은 fx 안에 어딘가에 x 마이너스 알파란 인수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근데 fx가 음인 구간 뭐 했어? 제곱했잖아 예. 그러면 너를 제곱하는 거지 예. 너를 제곱하면 누가 있어 x-α의 제곱이 있지 예. 그러면 그 지점에서 x-α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알파 지점에서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달라붙겠지 예. 미분 계수가 빵 돼버리게 예. 다시 네가 누구 x 제곱인데 x 제곱 그는 누구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있어 접하지 예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오른쪽에 fx가 뭐인 부분이야 지금? 플러스 양인 부분이야 맞아 예. 그럼 x fx도 맞아 여러분들? 예 됐어? 예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접해야 되지 예 이해 돼? 예 이해 돼? 예 그럼 너도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부드럽게 접하려면
너도 x-α의 제곱을 갖고 있어요. 예. 이해돼요? 예. 됐어요? 예. 그러면 xfx잖아? 예. 생각을 정리해. fx 안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x-α. 4차 함수야? 예. 몇차 함수야? 4차 함수. x-α가 있었는데 아이고 잔다 아이고 눈이 감긴다. 됐어? 예. fx 안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가 있었다고? x-α.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근데 fx, xfx 안에 x-α의 제곱이 있지. 예. 근데 x는 이거랑 상관없잖아. 네. 그럼 자동으로 x-α의 제곱은 누구 x 안에 있는 거지? fx 안에 있는 거지. 그치? 예. 그럼 일단 몇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fx는 x-α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럼 x-α의 제곱이란다면 넌 사실은 내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예. 근데 이상한 게 있지. 뭐가 이상한 거야? 아까 뚫었다 그랬잖아. 예. 다시 뭐 했다고? 뚫었어요. x 이퀄 알파에서 뚫어야 되는데 어? 네. 제곱이면 뚫어? 아니, 뚫어요. 아니지. 예. 아니지. 예. 그러니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렇지. x 이퀄 알파에서 접하는데 x-α 제곱 갖고 있으면 기본 접하잖아. 맞니 여러분들? 예. 부호가 변하면서 접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부호가 무하면서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칫하면서 이래야 된다는 거지. 음에서 양으로. 맞아요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이랬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fx 안에는 누구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이 있다는 거네. 예. 맞지? 예. 이해돼? 예. 그런데 누구 빵이 빵이었지? f빵. 여기서 알파는 빵이 아니라고 해봤잖아. 그렇지? 예. 아, fx 완성됐지. 네. 네 조건하고 네 조건을 짬뽕하잖아? 예. 짬뽕하잖아? 네. 그럼 결론이 뭐야? fx는 x곱하기 x에 x-α에 이래야 되고 예. 제로에서 뭐하고 있어야 돼? x 이퀄 제로에서 함수하고 있어야 돼. 이해돼? 예. 굉장히 좋은 문제고 20번 풀어. 손에 익을 때까지. 야, 일단 필기하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여러분들이 숙제를 지금 당장 풀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극강 무도한 문제들이요.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네. 사실은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관건은 뭐야? 여기서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돼? 간단한 거야. 경계 보는 거야. 다시 뭐 보는 거야? 경계가 누구 x 이퀄 빵이야. x 이퀄 빵.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와 똑같아. 절대값 x 빼기 3. 딱 보자마자 x 이퀄 3 기준 생각하는 거야. 예. 경계 기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3보다 조금 더 클 때와 작을 때.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fx가 나왔잖아? 맞아? 예. 관건이 이제 문제가 있어. 다시 fx가 x, x-α의 세 제곱이었지. 그렇지? 예. 그럼 그는 누구하고 누군데? 빵과 알파야. 맞지? 예. 알파에서 삼중근인 거니까 접하면서 뚫는 거야. 예. 맞아? 예. 그런데 빵이 큰지 알파가 큰지 몰라. 그죠? 맞아? 예. 그럼 빠르게 스케치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봐. 어찌됐든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 아니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잖아? 네. 이해되니? 네. 근데 0에서 뭐하고 있다고? 감소. 감소. 이게 감소야? 아니야. 증가하고 있잖아. 예. 그럼 네가 만약에 여기서 감소지. 그치? 예. 이게 빵이야? 근데 빵이 삼중근 아닌 거잖아? 예. 그건 아닌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여기야? 그럼 네가 빵이고 네가 누구라는 거야? 알파. 결정됐지. 그치? 예. 그럼 쓱 스케치한 다음에 빨리 지우고 빨리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0에서 뚫어요. 알파에서 뭐예요? 접하면서 뚫어요. 여기까지 된다 여러분들? 예. 자, 이게 누구 x인데 네. 결정은 됐잖아? 네. 나 조건이 뭐야? 나 조건 g의 마이너스 플러스 g의 또 다시 gx를 논하래. 맞지? 예. 자, 그 박스 위에 쳐다봐. gx는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 있지? fx와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지. 그치? 예. 다시 그리자.
니가 fx고 깡이고 맞나 여러분들? 예. 그럼 마이너스가 쓱 하고 왔을 거잖아. 예. 니가 마이너스 x? 예. 그럼 이제 gx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잖아. 예. 그럼 또 봐봐. gx는 어떤 새끼였어? 경계가 누구야? 예. 연습해봐. gx의 경계 누구야? f x가 빵인데, 그치? 예. 즉 fx가 fx의 x축과의 교점 기준인 거지. 예. 그럼 fx의 x축과의 교점 기준은 여기 있는 거고, 맞아? 예. 또 여기 있는 거네. 예. 여기가 알파였어,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럼 fx가 누구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데 봐봐, 어디야? 여기지, 그치? 예. 그럼 작으면 그냥 fx를 하라고 했어. 예. 맞아? 예. 그 다음 fx가 0보다 크면 누구로 하라고 그랬어? y는 x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그치? 예. 아, 그럼 여기 채우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빨간 그래프가 누구 x 그래프? 예. 어떤 그래프인지 보여 지금? 네. 이해돼? 네. 그럼 저 새끼에 대해서 나 조건이 뭐인 거냐면은 g의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잠깐만,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2 더하기 G에 5 3개를 더했더니 얼마라고? 마이너스요? 4분의 얼마라고? 그럼 가만 쳐다봐봐. G-1은 여기 있는 거잖아? 예. 그때 그냥 마이너스 X잖아,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G-1은 결정됐어. 얼마야? 마이너스 1. 돼? 예. 그럼 네가 마이너스 1이니? 네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너는? 4분의 얼마야? 19. 19여야 되지. 예. 몇 분의 19? 4분의 19. 근데 지금 2나 5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모르네. 아, 모르네. 모르잖아? 예. 모르면 뭐하라고? 알아요. 만약에 2하고 5가 이렇게 있잖아? 예. 그럼 2하고 5일 때 대응, 지금. 여기 고3이 집중력이 지금 45분밖에 안 됐어. 몇 분밖에 안 됐어? 45분. 야, 고3 집중력이 이러면 안 돼. 내 몇 번을 얘기해. 술, 담배 쩌든 그 이 다에 돼. 아, 마약은 안 했다. 어? 술, 담배 쩌든 나에 돼. 어? 나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 모르면 뭐라고? 잡아요. 만약 2하고 5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G-2도 음수지. 네. G5도 음수지. 네. 그럼 둘 다 음수지. 네. 음수끼리 더해 네. 4분의 19가 될 리가? 없어요. 둘 다 알파보다 크잖아? 예. 그럼 둘 다 y는 x에 있는 거잖아? 예. 그럼 g2는 이거 g5는 오니까 더하면 7이지. 예. 아니지. 네. 그럼 뭔 말이야? g 2는 알파보다 작고 5는 알파보다 크고. 그치? 예. 이해되지? 예. 그거 있어. 그거 있어? 만약에 2하고 5가 둘 다 누구보다 작으면 맞아? 예. G2 더하기 G의 5는 음수, 맞죠 여러분들? 예. 만약에 2하고 5가 둘 다 알파보다 크면은 G2 더하기 G5는 얼마다? 7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예. 결론이 뭐야? 2보다 크고 알파는 5보다 작다는 거지. 예. 이해됐어? 예. 선생님! 알파가 2일 수 있잖아. 알파가 2면 빵이지. 예. 그럼 5면은 5잖아. 예. 그럼 빵 더하기 5하면 안 나오지. 예. 선생님! 그러니까 태클을 걸어야 돼. 알파가 5일 수 있잖아. 예. 알파가 5면 빵이지. 예. 그럼 2는 여기 있는 거니까 G2 음수지. 예. 안 되지, 그치? 예. 그걸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알파의 어? 알파가 5면 5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죠, 알파가 알파가 오면 오네. 쏘리. 알파가 오면 얼마나 와야 돼? 오, 여기 채워져 있는 거지. 예. 그치, 그치? 그럼 5 더하기의 음수야,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럼 5보다 작아지잖아. 예. 맞냐? 예. 그니까, 4, 5, 20, 빼기 4분의 1일 수도 있네, 그럼 예. G2가. 예. 맞아? 예. 알파가 만약에 얼마라면? 5라면, 맞죠, 여러분들? 예. 따져봐야 되겠네, 그것도. 예.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F 누구를 구하라고 했어? 아, 3을 구하라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5면 4, 5, 20이잖아? 예. 만약에 알파가 5면 2일 때 가진 함수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해보자고? 해보자고? 만약에 알파가 5잖아? 예.
그럼 이때의 G5가 얼마야? 5지? 네. 그럼 G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G2는 누구 X니까? FX잖아. 네. 누구 X 여러분들? FX 써놓고 X에 X-알파의 세제곱이었지? 네. 그럼 G2? 여기다 해. 그럼 G2? 그럼 누구 2고? F2 때려봐봐. 2에 2 빼기 알파가 5였잖아 맞니 여러분들? 예. 그거의 3승이잖아? 예. 그는 빼기 4분의 1을 안 나와. 그쵸. 예. 그러니까 5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냐? 예. 확실히 너라는 거지. 예. 이해됐는가? 네. 자 이제 그 다음 걸 하라고. 필기. 옛날 기억나지 소영아? 어? 자 이제 해봐. 그럼 G2는 G5는 얼마야 이제? 5. 5 맞아? 예. 네. 이제 올게. 조금 전에 불러줘. G2 더하기 G5가 내 기억에 4분의 15 맞아? 19. 예. 맞아? 예. G5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너무 2를 알아. G2는 4분의 20이잖아? 예. 넘어서 빼.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1을 알아? 4분의 1. 돼? 예. 그럼 G2는 어디다 가야 돼? 여기다 가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2에 2-알파의 3승이 빼기 몇 분의 1이잖아. 1을 넘겨. 그러면 2-알파의 3승이 빼기 몇 분의 1이야? 3 제곱한 게 빼기 8분의 1이잖아. 예. 그러니까 2-알파라고 하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다? 예. 마이너스 알파 이해만 되면 빼기 2분의 1 넘어가면 알파는 몇 분의 5다? 2분의 5다. 됐지? 네. 누구 X가 완성된 거야? X. 돼? 예. 해. 시작. 누구의? X에 X-2분의 2분의 5의 3승이잖아? 예.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F 누구? 끝까지 합니다. 3 곱하기 2분의 6이지? 예. 2분의 1의 3승? 몇 분의 1이다? 예. 계산? 몇 분의 3이다? 8분의 3? 그가 누구분의 누구다? P분의 Q다? 예. P와 Q를 뭐해라? 뭐해라? 정답은 얼마다? 11. 11로 마무리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었어요 여러분들? 예. 여기 봐, 이거 봐. 이 문제 핵심은 경계야. 다시 봐요 여러분들. 경계. 아까 이거 봐. 그 경계를 모르면 뭐해라? 잡아. 맞아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왜 뚫어서 부호 변화했는데? 아니 그 경계가 fx가 양이다 음이다 나뉘어지는 경계잖아 맞죠 여러분? 예. 이해되지? 예. 그러니까 뚫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예. 필기 마무리하시고 13번은 머리 좀 식힌 다음에 알려. 13번 너 숙제 안 해왔니? 문제 정리라도 한번 너 학생 숙제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 해왔어. 해왔니? 네. 나 또 있잖아. 너 13번도 맞았어? 이거 너 대단하다. 너 화상 내려. 13번 못 맞추는 건데. 어? 자, 실수 T가 있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누구 T가 있다, 여러분들? 그는? 실수래요. 빵이거나 빵이. 빵이거나 빵이. 아니거나 빵이 아니라고 하면 양이거나 그거부터 나와야 돼요. 다시 실수예요. 다시 무슨 수? 실수.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윽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 하나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T가 실수입니다. 맞아? 예. 숙제 빈칸으로 두지 말고 이런 거라도 좀 해봐. 그는 빵이던가 빵이 아니던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있어요. fx는 누구 제곱이다?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x제곱 마이너스 누구 제곱? t제곱. 잠깐만요. 무슨 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돼요. 네. 하세요. x 마이너스 t, x 플러스 t.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 맞아? 예. 네. 그럼 질문. 너는 그려지기를 이래 그려지는 거지? 예. 그럼 여기가 누구야? T. 확실해? 모르죠. 몰라요.
아, 생각하고 얘기해. 그니까 아까 이 얘기 한 거라고. T가 0이면 그냥 X제곱이겠지. 예. 그건 쉬우니까 내비두는 건데. 어? 예. 맞아? 예. 만약에 여기가 T인데 여기가 빼기 T라고 하잖아? 예. 이해됐어? 예. 그럼 이건 T가 무슨 수인 상황인 거지? 양수인 상황. 양수. 맞아? 예.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예. 여기가 빼기 T고 여기가 누구일 수도 있어. T. 언제? T가 무슨 수일?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몇 개가 나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지. T가 0일 수도. 아, 그건 이제 빼고 일단. 아, 그랬잖아. 그냥 쉬운 거니까. 아, 그냥, 여기까지 됐어?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내 기억의 결정태. T에 대한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맞아?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가 4분의 1인 3차함수 GX가 있어. GX 써야지. 예. 시작. 4분의 1 X세제곱 112. 112. 그래프 종류 두 개 맞죠, 여러분들? 예. 에 대해서 HX가 나왔습니다. 예. HX는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은 어떤 때는 그냥 누구 X로 하고 3차함수로 하고 어떤 때는 누구 x로 하고 fx로 하고 맞죠 여러분들? 예. 이 차함수로 하던가 언제라고 했죠? fx가 누구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을 때는 gx, fx가 누구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또 이걸 쳐다보면서 경계를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럼 너와 너를 구분 지어지는 경계가 언제? fx가 빵일 때? 예. 이번엔 알아? fx가 빵일 때가 언제야? 얼마 뒤? 빼기 T거나 예. T 빼기 T거나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인 거지, 그치? 예. 그럼 봐봐, 봐봐 싹 그렸을 때 언제 fx야? f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잖아? 예.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싹 비워 이거지, 그치? 예. 이게 hx가 되는 거지? 예. 그럼 요 아랫부분에서 뭐가 있는 거야, 이제? gx가 있는 거야? 아래부가 아니라 아, 미안해 미안해 많이 잘못됐어 뭐 GX가 뭐 이래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뭐 이래 될 수 있는 거잖아 예 많이 빨랐네 FX가 빵 되는 값이 딱 여기하고 여기지 예. 그럼 양인 부분 음인 부분 기준으로 해서 FX가 양일 때는 그대로 FX를 하라고 했고 예. FX가 음인 부분은 이제 요 사이인 거잖아 요 사이 예. 요 사이에선 누구 X를 하라고 했으니까 예. GX가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 예. GX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 예. 뭐 물론 여기서 물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예. 이해됐냐 여러분들? 예. 자 그런데 이 방정식 HX는 빵? 무슨 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무슨 축과의 교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누구라고 하자고? K 다시 봐 HX는 빵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는 HX의 무슨 축과의 X축과의 무슨 점 개수 교점 개수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는 없어 여기 비워놨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예. 그 X축과의 교점 개수를 뭐라고 하자고 여러분들? KT라고 하죠 다시 누구 T 여러분들? KT. 다시 해 KT 그럼 누구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T에 따라 T에 따라서 다시 누구에 따라서? T에 따라서 HX의 X축과의 교점계수가 변화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예. T에 따라 결정된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 HX와 K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구하라고 하는 게 4 곱하기 G3야 맞죠 여러분? 예. 그럼 뭔 말이야? G3 구하라는 얘기잖아? 예. 그럼 뭔 말이야? 또 GX를 뭐 해라? 구해라 맞는 거 여러분들? 예. 가부터 가볼게 가 K2가 얼마라고? 여기다 할게 가 K2가 2라고? 예. Hey 그 뒤에 안 읽어 뭔 말이야?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T가 2라는 얘기는 이게 2고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예. T가 2일 때 K2 그게 얼마다? 2 KT는 뭐였어? 그렇죠. HX의 무슨 축과에? X축과 그러니까 HX의 X축과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고 교점수가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결국 이거네 FX 쪽은 X축과 안 만나잖아? 예. 왜 뭐하냐?
아니 뭐해? 자요. 뭐 자기 뭘 자? 씨. 진짜 씨 몇 번을 깨워야 돼 진짜. 씨. 눈 떠. 정신 차려.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눈 떠. 팔 떼고 책상에 팔 떼고. 정색을 한번 해 앉아. 꼭 이렇게 만들어 아무튼 아주 그냥. 씨. 너도 알지? 내가 맨날 그냥 웃으면서 깨웠던 거 알지? 알아 몰라. 이제 그만 자. 어디까지 했어? 고링. 다시 봐. 내가 지금 이 부분만 그렸던 HX 이 부분만 그린 거야? 예. FX가 얼마나 클 때는 FX. 그러니까 이거 요거잖아,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과의 교정에서 안 나와, 그렇지? 예. 그 이 말은 뭐야? 요 구간 사이에서 맞아? 네. 응? 맞아? 네. 요 구간 사이에서 HX의 X축과의 교점수가 몇 개라는 거야? 두 개. 요 구간 안에서 맞아? 네. 즉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뭐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빼기 2부터 이 구간 사이에서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요. 맞아? 예. 그러니까 우리의 3차함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예를 들어서. 예. 여긴 아니야. 예. 왜? 여긴 왜 아니야? 이보다 작아. 여기는 fx가 양인 구간이야. 예. 그러니까 만약에 3차함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예. 그럼 인정되는 거는 샤악 여기까지만 딱 인정되는 거야. 예. 그럼 두 개지 그치? 예. 계속 읽어봐. 또한 hx는 t가 2일 때 맞아 여러분들? 예.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봐봐 방금 그 상황이야 그잖아. 예. t가 2일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슨 속이라고. 야 그 말은 뭔 말이야? 뒤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렇지. 다시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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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x가 지나가야 돼? gx가 지나가야 돼? 예. 맞아?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gx가 지나가야지만 연속 나오는 거잖아? 예. 이해되냐? 예. 그럼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수가 두 개라고 하는 건 이미 만족했어. 그치? 그쵸? 예. 그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 어? 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몇 점에서만. 한 점에서만. 뭐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점에서는. 맞아? 예. 다시 합시다. 두 점 중에 한 점에서는 뭐가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고. 다른 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해. 예. 그럼 한 점에서는 뭐 했고? 접해고. 맞아? 예. 만약에 이 점에서 접했으면 이 점에서는 꺾여야 돼. 맞지? 예. 이해돼? 예. 그러니까 뭔 말인 거냐면 만약에 이 점에서 접했잖아. 예. 그럼 이 점에서는 좌미분계수가 너지. 예. 그럼 우미분계수가 이게 아니어야 돼. 맞지? 그치? 우미분계수가 이래 되던가 뭐 이래 되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예. 아무튼 이거랑 동일 직선상에 놓이면 안 되는 거야. 예. 접선이 예. 나와서 끄는 거야. T equal A에서 무슨 속인? 불연속. 불연속인 A 값의 개수는 몇 개다? 4개. 다시 KT가 T equal A에서 무슨 속이다? 불연속. 사인 하자고. 아 하자고. 여기 봐. 여기 봐. 하자고. 이제 이 지점을 지나가는 게 누구 X다? GX. 한 점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한 점에서는 뭐했다? 최고차계수는 무슨 수다? 4분의 1 양수다. 예. 다시 무슨 수다? 양수. 티가 얼마라고 했죠? 2. K2는 2잖아요? 예. 한 점에서만 뭐가 불가능하다고?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미분이 불가능하다. GX를 놔봐야 되는 거잖아. 예. 다시 누구 X를 놔봐야 되는 거지? 예. HX가 무슨 속이고? 연속. 그럼 하자고. GX가 누구 X가? GX. 최고차계수 4분의 1이야. 예. 맞아? 예. 그 다음 누구 더하기 2를 갖고 있어? 아, 예. 잠깐만. 이 새끼 미분은 EX 이렇게 맞지? 예. 그 다음에
누구 마이너스 2를 가지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나머지 하나 모르지? 예. 잡아. 누구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2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예. 마이너스 2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케이스 1. 케이스 1. X equal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다시 뭐가 가능하다? 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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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 미분계수 얼마야? 4. 4. 맞아? 예. 여기 좌 미분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이해됐니 여러분들? 예. 그러면 X equal 2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예. 이해됐니 여러분들? 예. G 플라임의 2가 다시 누구 플라임의 2가? G 플라임의 2가 4가 나와야 돼 일단. 예. 이거 알지? 예. G 플라임이 얘를 뭐 해야 되지? 날려버리고 날리고 예. 여기다 2 박아야 되지? 예. 이퀄 4분의 1 곱하기 2 박아 4. 4 곱하기 2 박아 2 마이너스 4. 그니까 얼마여야 돼? 4. 4야 된다는 얘기죠? 예. 4 날려. 맞아 여러분들? 예. 2 마이너스 알파가 4인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예. 그럼 빼기 2에서 접하네? 예. 잠깐만. 그럼 누구 X는? 예. 잠깐만 이봐봐. 방금에 선생님 잠시 멈췄던 이거 뭐냐면 어? 예. 그러면 한 군데에선 접해? 한 군데에서는 만나기라는데 미분 불가능이야? 예.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지? 되게 많이 나와. 만약에 여기 봐. 예.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오는데 맞아? 맞아? 예. 그럼 여기서도 만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만나버렸어, 그치? 예. 그럼 이래도 되는 거야. 네. 어? 네.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미분 불가잖아. 네. 그래서 여기 접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 그잖아. 예. 돼? 예. 그런데 접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 그치? 예.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방금 생각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어, 되게 많네? 그래프가 많아? 아, 생각이 잘 안 되네? 그래프 포기하고 수식을 넘어온 거야. 그니까 맞아? 네. 수식 잡아놨어, 맞죠 여러분? 네. 그런 상태에서 X 이퀄 일단 생각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럼 그거 한 군데부터 보는 거야.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해? 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G 프라임 2를 확인하는 거지. 네. 그가 4여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럼 GX가 표현됐어. 몇 분의 1에? 4분의 1에. 네. 누구 더? 이게 빼기 2인 거니까. 네. X 더하기 2로 바뀌었잖아? 네. 그럼 4분의 1에 누구 더하기 2에? 4분의 1에. 제곱에 누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지? 네. 그럼 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2에서 뚫어요. 접하면서. 맞아? 네. 네. 접하면서? 뚫어요. 얘가 안쪽에서 뚫을까? 위쪽에서 뚫을까? 바깥? 바깥쪽으로 나갈까? 안쪽으로 올라갈까? 안쪽이요. 안쪽이지. 왜? 예. 얘는 매차함수니까. 3차가 2차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그러잖아. 예. 그 상황 이제 보자. 필기하시고. 이쪽으로 와요. 다시요. GX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야. 맞지? 예.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여기서 뭐가 불가능? 이건 불가능? 근데 그래프가 잘 안 떠오르잖아, 그렇잖아? 예. 바로 돌아버린 거야. 수식으로. 예. 근데 분명히 x equal 2와 x equal 마이너스 2에서 gx가 x축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근 두 개가 밝혀진 거잖아? 예. 표현 가능한 거야. 아무나 모르는 거잖아? 예. 모르면 뭐라고? 잡아. 맞아, 여러분들? 예. 그래서 미분 가능한 상황을 갖고 끌고 온 거야.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아직 나를 점검 안 했잖아? 예. 그래서 누구를 점검 안 했다? 아. 통째로 지울게요. 그럼 이제 얘가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누르셨어요? 눌렀어요? 예. 언제 갔다 왔어? 기억이 안 나네. 우리의 3차 함수가 빼기 2에서 뭐 했고? 접했고. 접했고. 2에서 뭐 했어? 뚫어요. 그러면 이게 2잖아? 예. 이게 빼기 2잖아? 예. 2차 함수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포함하면서 접했는데 얘가 더 퐁 퍼지면 돼. 좀 잘 예. 그려라. 아유. 잘 그려라, 좀. 물론, 오늘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x 이퀄 2시절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해 오셔야 돼. 그쵸? 예.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쳐. 예. 맞아? 예. 이게 얼마고? 2 곱하기 1 때. 맞아? 예. 3차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접했고 2에서 뚫는 건데, 맞아? 예. 그래서 절묘하게 접하면서 올라갔다. 예. 이해됐어? 예. 이게 지금 t가 2인 상황이 맞죠, 여러분? 예. 돼요? 예. 근데 나에서 뭐라 그랬느냐? t equal a에서 무슨 연속이다? 우리 연속. 잠깐만. 그럼 이 하얀 상황에 대해서는 k2는 얼마였어? 2. k2는 t가, 이봐, 집중. t가 2일 때, 맞아? 예. x축과의 교점 개수. 예. 예. 근데, 예. t가 2보다 작아져. 예. t가 2보다 어떻게 돼? 작아져. 아, 그러면, t가 2보다 작아지면, 얘가 일로 오지. 예. 얘는 일로 오지. 예. 그럼 이렇게 되지. 예. 예. 이해돼? 예. 그러면, 내 말 들어봐봐. 이제 t가 2보다 작아지면 여기가 빼기 t면 여기가 t고, 그치? 예. 여기가 빼기 t면 여기가 t인 거잖아, 그렇잖아? 예.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x축과의 교점 개수? 이 3차 함수는 정해진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x축과 안 만나는 거잖아. 예. 싹 잘라, 싹 잘라. gx도 안 만나지. 예. 그럼 요때의 k2는 얼마지? 0. 아, 요때의 kt는 얼마지? 0. 0이지, 그치? 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그 t가 더 작아져도 여전히 0인 거지, 그치? 예. 그럼 0으로 있다가, 자, t가 커져. 누가 커져? t. t가 커져서 딱 이 하얀 상황이 됐어. 예. 그럼 0에서 얼마나 바뀌었으니까 불연속 한 군데 나오는 거지. 네. 예. 이해돼? 예. 그러면 첫 번째 노란 상황이야.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또는 마이너스 2일 때도 불연속이지. 예. 다시 해. 여기가 t면 여기는 누구고? 마이너스 t. 여기가 마이너스 t면 여기는 누구고? t. 그잖아. 예. 항상 내 거의 상황이 나왔어. 예. 그러니까 t가 2여도 이 상황인 거지. 예. t가 마이너스 2여도 이 상황인 거잖아. 예. 뭔 말인지 이해됐냐? 예. 자, 이제 더 커져. 더 뭐해? 커져. 커지면 더 멀리 나가버리지, 그치? 예. 이 참수가 움직이는 거야? 예. 커져. 그럼 여기서 딱 잘라 3참수 보는 거잖아? 예. 그러면 하나, 몇 개야? 두 개. 계속 쭉 두 개인 거지? 예. 이해됐어, 여러분들? 예. 그럼 그때의 KT는 몇 개다? 두 개. 여전히 두 개잖아? 예. 불연속이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불연속인 그러한 t가 몇 개밖에 없어. 네. 두 개밖에 없어. 맞아, 여러분들? 네. 근데 나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러한 t가, 맞아, 여러분들? 네. 불연속인 t equal a 값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이 상황. 맞아, 여러분들?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 안 돼. 그럼 x equal e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 아닌 거야. 맞아, 여러분들? 네. 두 번째로 가. 두 번째로 가. 그러니까 이제 2개, t가 두 개니까 이건 높 안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두 번째로 가. 이제 x equal 얼마에서? 마이너스 2가. 2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2분 가능할 때. 됐어, 여러분들? 왜? 그럼 우리의 gx를 일단 다시 소환해. 몇 분의 1에? 4분의 1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이제 g 플라임의 얼마가? 마이너스 2가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4. 4 해야 됐어. 맞냐, 맞냐? 예. 그럼 g 플라임 마이너스 2니까 너를 알려야 되는 거지. 예. 그럼 몇 분의 1에? 4. 마이너스 2를 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예. 그니까 마이너스 4.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럼 요거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야. 예. 마이너스 1 하고 4, 마이너스 4 만나서 4야. 예.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아. 4야?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6. 6이야? gx는 이번에 뭐? 몇 분의 1에? 4분의 1에.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예. 이해됐어요? 예. 일단 필기하시고. 과제예요, 해오세요, 아시겠죠? 네. 저 잘 봐. 적지 마, 이건.
생각해봐. 이번에 분명히 불연속이 몇 개가 나와요? 네 개예요. 그 이번에는 결정된 3차함수가 빼기 6에서 뚫어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뚫어 이렇게 된 거지. 예. 여기서 미분 가능한 거지. 예. 예. 그러면 t가 2일 때 상황이 이래 달라붙어 있는 거지. 예. 그럼 여기서 뭐 했다는 거야? 꺾여요. 꺾였다는 얘기. 아예 꺾였다. 아예 꺾였다는 얘기네. 예. 맞아? 예. 작아지잖아? 예. 그럼 여전히 kt는 몇 개야? 0. 0. 아, 2, 3. 아, 0, 0, 0, 0. 아시다. 뭐 하냐? 예. 요 하얀 상황에서 여기 빼기 6이야. 예. 요 하얀 상황에서 kt 얼마야? 2. 2. 2지? 예. 예. 에? 납득이 안 돼? 대박. 그 HX라는 함수, 누구 X라는 함수? HX. 이렇게 와서 절묘하게 접혀서 가다가 여기서 깍 꺾여서 올라가는 거. 예. 어? 예. 그럼 X축과의 교차계수 몇 개? 두 개. 예. 요게 지금 FX야, 2차 함수. 예. 맞아? 네. 예. 작아져, T가.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사이로 들어오지? 예. 그럼 이렇게 들어왔지? 예. 그럼 따다다다다 잘랐을 때 그럼 뭐가 HX야? 위에서 이렇게 오다가. 예. 맞아? 예. 여기서 채우면서 이렇게 된 게 HX 아니야? 예. 그럼 교차계수 X축과의 교차계수 몇 개? 0. 예. 그럼 작아서 빵이 아니야? 예. 그럼 다시 커져. 예. KT가 빵이다가 맞아? 예. 딱 이 하얀 상황이 되면 KT가 이제 변했지? 예. 불연속이지? 예. 더 커져.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여러분들? 예. 그럼 그때는 뭐가 HX야? 이참수로 오다가, 예. 맞아? 예. 저 위에부터 이렇게. 드다다다닥 찍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치? 예.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 계속 요 라인까지 간 거지. 예. 사실 이거인 거지, 그치? 예. 여전히 몇 개야? 두 개. 뭔 말인지 알아먹고 있어 지금? 예. 그럼 대충 얼마로 왔을 때? 좀 마이너스 3으로 돼? 예. 그 상황 생각해서 저렇게 표현하라고 여러분 똑같이. 예. 이해됐어? 예. 그래서 문제를 마무리해봐. GX를 완성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예. 돼? 예. 구매 적지 말고. 어? 적지 마 이건. 다시 또 월요일로 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러분들? 예.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실게요. 어? 그럼 보내주고. 영상은 유튜브